자, 이렇게 패널분들께서 가져오신 주제로 주제 토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요. 오늘 강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습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포스트잇에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에 6개의 질문이 붙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날보다는 적기는 합니다. 뭐 예습하면서 좀 어려우셨나 봐요. 이제 강연 들으신 직후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가서 그럼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어떤 질문들이 있고 어떤 내용을 해결해 주실지 박사님부터 한번 골라주시죠. 사실 이 질문보다 조금 이따가 관객석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네. 미시계와 거시계를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이건 저도 궁금한데요. 뭐부터가 미시고 뭐부터가 거신지. 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아까 강의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정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미시계인데요. 근데 이제 임영민 박사가 보는 미시계 기준과 제가 다릅니다. 여기는 작은 것도 볼수 있고 저는 이제 노안이 돼서 장이 잘안 보이니까 제가 보는 미시계는 굉장히 영역이 넓고요. 임 박사는 상당히 작은 것까지 볼수 있죠. 저도 약시가 있어가지고.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원자는 분자는 볼수 없으니까 그 정도면 확실히 미시계고요. 거시계는요? 거시계는 눈으로 볼 수, 맨눈으로 볼수 있는 건 전부 다 거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의 범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모든 시각작용은 다 거시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아니면 아까 강의 내용 중에 원자나 전자의 세계로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를 그렇게 미시계라고 정의하실 수도 정의할 수도 있고요. 있겠죠. 정의하기 나름인 내용이긴 하네요. 이게 항상 뭐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데요. 이게 양자화학이나 아니면 양자 관련 수업을 들으면 항상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약간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면 돼요. 이걸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아, 저 세계는 저런 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 손 교수님도 하나 뽑아주시죠. 사실 이제 계속 저도 강연에 와서 들으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보이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는 이 알쏭달쏭한 이야기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그런 재미 때문에 걸까요, 도대체?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알수 그걸 없는.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이해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시기에서의 경험만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눈과 두뇌는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이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자연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새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안 되지만 재미는 있어요. 뽑아주신 내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시계를 연구하면서 감동이나 감흥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감동인가요? 교수님은 어떤 감동을 느끼셨나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돈안 들여서 국가나 회사에서 주신 돈을 가지고 남들이 안 가진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남들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 맨날 셀카 찍으시는 거를 저는 직업으로 하고 월급을 받고 더잘 만들라고 연구비도 주시고. 그래서 과학자라는 직업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그런 그 소소한 즐거움, 그러니까 뭐 거창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매일매일 아, 나는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만들고 그걸로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뭔가를 보고 있다.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저는 감흥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자면 과학자로서 가장 그 감동이나 감흥을 느끼기 쉬운 때가 박사를 받은 직후예요. 그래서 직후시래요. 이제 한두달 정도 됐는데요.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굉장히 감동스러웠고요. 연구할 때를 보면은 저도 이제 레이저를 쏴서 아까 설명해진 그 모너처럼 단분자 형광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그것도 역시 카메라로 확인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 불을 끄고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모니터만 좀 보고 있으면 이게 단일 분자, 그러니까 진짜 그 아까 그 눈물 그막 70억 명이 2000년간 새는 그 분자 그 하나를 지금 형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점점이 박혀 있는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약간 최면 상태처럼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네. 그 촬영 끊는 거 이제 까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네. 뭐 그런 감흥이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있죠. 네. 네. 교수님 위해서 네 개를 뽑았는데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들이 못 본 세계를 찍는 사진을 찍는 즐거움이라고 하지만 셀카 찍는 저희도 남들이 보지 못했고 나도 보지 못한 내 얼굴을 찍으려고 셀카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감동과 감흥을 느끼죠. 네. 어떤 거를 골라주시겠어요, 교수님? 아, 근데 불행하게도 네 개가 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서 미리 두 분께서 싹 뽑으셨어요. 글씨도 큰 걸로 두 개예요. 뭐 그 중에 제가 몇 번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교수님께서 네. 읽어주세요. 네, 현미경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급 기술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발견을 주는 건데 이건 그냥 기술을 개발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상이나 생리학상이 아니라 왜 화학상이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노벨상이 무엇을 추구하느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는 대로 노벨상은 최초의 발견 또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업적을 주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또 그 이면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기술적인 진전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많은 업적들 중에는 어떤 기기의 개발 이런 것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흔히 잘 아시는 그 MRI 사진, 그 MRI 사진 조그만 머리가 아프다든지 연세 드신 분들은 가서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심상희 교수님 보여주신 그 저것도 MRI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MRI 사진 같은 거를 개발한 사람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일 거예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또는 그 MRI 이전에 NMR 기술을 개발했던 물리학자들 그때는 1950년대 NMR 그 핵자기 공명인데 핵자기 공명 기술을 개발했던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나중에 화학 분야에 있어서 합성화학에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또는 인간의 질병을 알아내는 MRI까지 발전할 거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NMR이라는 굉장히 쿨한 현상을 갖다 발견했고 그걸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오늘날 유기화학자들은 NMR이 없으면 유기화학을 못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 기술이 됐고 그걸 의학자들은 MRI 이미징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거든요. 따라서 기술적인 진전, 기기의 개발 이런 것들도 인간의 과학과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벨상이 많이 주어져 왔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나카 같은 분도 사실은 그런 일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도 보면 전자현미경 개발했던 사람들 근접전현미경 개발했던 사람들 다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100년 이상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가 깼기 때문에 뭐 심 교수님 또 추가 얘기하실 게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왜 노벨 화학상을 탄지 이것도 심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가끔 이런 질문 듣고 또 작년에 사실 노벨 화학상 받는 덕분에 제가 덕분에 어디 가서 강연 드리고 강연료도 잘 챙겼는데요. 주로 이제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왜 노벨 화학상입니다. 물리적 법칙을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 법칙을 화학을 이용을 해서 깼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노벨위원회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예, 아까 사실 잠시 넘어가셨지만 그냥 현미경이 아니고 형광현미경이거든요. 형광 물질들의 성질을 잘 알아서 그것을 껐다 켰다를 하도록 만들거나 주로 다 스텔스나 다 마찬가지네요. 형광을 어떻게 하면 켜고 끄는지 그렇죠. 그 원리를 알고 그걸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결국 물리적인 회절 법칙을 깬 거거든요. 사실 회절 법칙을 깨진 건 아니고요. 그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걸 피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화학 물질을 잘 다룬 네, 거기 때문에 네. 화학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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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강연 전 질문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강연을 듣고도 패널 토요일을 들으면서 드셨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요. 네, 얘기하자마자 두 분이 손을 들어주셔서요. 제가 들어달란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께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앞에 계신 분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뒤로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일단 세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이 과학혁명이 이번에 노벨상 받은 것처럼 더 조그만 것까지 측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입자가속기 돌리고서 힉스 입자를 막 발견하는 게 되게 이슈였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면은 이렇게 눈으로 측정 가능한 거 말고 인간이 인지 가능한 내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양자 역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진로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는 힘들겠지만 그걸 질문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 양자 역학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 현재 양자 역학에 있어서 최고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서 측정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 측정을 넘어서 측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고 실험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표정을 읽었습니다. 질문이 나올 때마다 세 분의 표정을요. 하나씩 대답을 해주시죠. 네. 인간의 한계에서 지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사실 그거는 저희 같은 화학자 입장에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극한 영역은 주로 물리학의 영역이고, 제가 물리학에 관심 많고 어느 정도는 알지만 최근 물리학자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저로서는 좀 답하기가 좀 자신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에요. 혹시 두 분 뭐 얘기할 게 있으세요? 인간이 자각하거나 지각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어떤 인간이냐에 따라서 어떤 인간이냐에 따라서 뭐 최근,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이런 게 적합한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실 뭐 힉스 입자 얘기는 했습니다만 뉴트리노 질량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뉴트리노는 존재는 하는데 질량은 없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노벨 물리학상도 뉴트리노 질량이 있다는 걸 발견했던 사람들이 받았고, 또 뉴트리노가 변환하는 그 변환 과정에 그 변환 상수를 알아내는 것도 현재 과학자들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지각과 우리의 관찰의 영역에 놓는다면 뭐 그것도 그 범주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그보다 더 그 더 다른 스케일에서의 물리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쉽게 답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양자역학을 좋아해서 글로 진로를 정하셨다 그러는데 축하드리고요. 저희하고 같은 운명 공동체이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잘 결정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 질문 자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불확정성 원리 최대 관심사. 그거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양자역학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이 나온 지가 이제 거의 이제 100년이 다 돼가고, 또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양자역학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개념적인 정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거의 다 정리가 됐고 그것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공부하는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양자역학이 옳으냐 그르냐 또는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거의 유일한 예외 같은 것들이 뭐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가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론하고 관계되는, 그러니까 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볼 때만 존재하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런 인식론은 아직도 많은 사람은 아니고 소수의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끊임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할 때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세 번째고 두 번째 딴 거였는데. 아 그랬나요? 두 번째가 네. 양자역학의 최대 관심사. 네, 최대 관심사. 세 번째가 세 번째도 뭐 그러네요. 네. 측정의 한계를 느끼고 생기게 된 사고 실험에 대한 예요. 그 마지막 문장을 제일 이해를 못하겠나요? 그 질문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다른 분들 두 가지는 해결하셨으니까 다른 분들 질문 받고 네.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나중에 네. 교수님께 직접 메일을 네. 보내도록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금은 금색인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왜 우리가 빨간 사과가 있으면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백색광이 빨간 사과에서 부딪혀서 빨간 빛이 반사되어서 그 반사된 빛을 보는 거라고 이렇게 학교에서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그 금이 금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 빛이 원자에 들어가고 그다음 원자에 그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전자가 들뜬 상태로 됐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그러한 원자들이 이제 막 그 모여져 있는 게 금이라고 하는 또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 하나가 내는 그런 빛들이 그 배열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빛들이 뭐 간섭 내지 아니면 합성 이런 게 돼가지고 내 눈에 들어올 때 금색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신 건가요? 뭐 제가 할까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 어떤 색깔이 보일 때 그거를 반사되는 빛을 본다라고 하는 그렇게 배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흡수되어서 그게 방출하는 빛을 본다라고 이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설명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들뜬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높은 상태 그러니까 들뜬 상태로 들뜬 상태라고 얘기하는 그 에너지 레벨에서 방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그 빛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가진 빛, 그 파장, 그 색깔의 빛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흡수된 빛은 흡수된 에너지는 다른 경로로 이제 빛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이제 빠지게 되고요. 그냥 흡수된 빛이 그냥 이제 그 푸른색이고 그 나머지 그 흡수되지 않은 빛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게 이제 금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연 내용이나 또는 시연 내용에서 대부분의 다룬 색깔들은 주로 흡수의 결과로 나타나는 색깔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빛의 방출에 의해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빛의 방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극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기 방전을 시킨다든지 또는 또 다른 빛으로 들뜨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발광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빛을 내는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금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금의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두운 데서도 다른 방법으로 금이 빛이 나와야 되는 지금 그게 아니라 빛이 있는 존재 하에서 금이 색깔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또 하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얘기에서 빠졌는데 의도적으로 뺐는데 사실은 반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난반사를 하면서 굉장히 얇은 막 같은 데서 일어나는 간섭에 의한 반사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간섭 현상, 간섭 산란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자체로서는 색깔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는데 간섭에 의해서 색깔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공작 같은 거 보면 공작 새 있잖아요. 공작의 색깔을 보게 되면 그 털 색깔이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마치 달라지는 것이 비 온 날 아스팔트 위에 그 기름이 떨어져 있을 때 기름의 막에서 반사되는 것하고 비슷한 색깔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들은 기름이라든지 공작의 털 깃털에 있는 작은 마이크로 스트럭처 미세 구조에 의한 그 회절 현상, 그 간섭 회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흡수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색깔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오늘은 주로 흡수에 의한 색깔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과를 봤을 때 이게 빨갛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은 사실 우리 눈 뒤에 그 세 가지 그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은 우리 왜 텔레비전 만들 때도 빨강, 초록, 파랑색 세 가지 그 전구를 섞으면 하얀 빛이 나오듯이 우리 눈 뒤에도 사실은 그 레드, 블루, 그린 셀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 셀이 레드 포톤을 받으면, 그러니까 빨간 빛을 받으면 그걸 흡수를 해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면 뇌가 아 이건 빨간색이다라는 걸 느끼는 거고요. 빨간 세포랑 파랑 세포가 동시에 빛을 흡수해서 전기 신호를 바꾸면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아 이거는 다른 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세계들은 흡수의 영역이긴 합니다. 해결이 되셨나요? 네. 혹시라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요. 네. 메일 한번 또 주세요. 또 네. 끄덕이시는 모습이 약간 조금 네. 아직도 네.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시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네. 좀 받았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네. 앞에 있는 학생에게 교복입은 학생에게 좀 전해주시죠. 저희 아까 그 아이언맨에서 그 새로운 원자를 그 창조할 수는 없다 했는데
만약 그 빅뱅의 그 이론에서 그 빅뱅을 일으켜서 새로운 그 쿼크라는 거를 만들어냈잖아요. 만약 인간이 그 에너지를 만약에 발견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새로운 원자를 그 창조한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 원자를 어디 한계선까지 또 창조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빅뱅이 일어나면 새로운 원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박사 해볼래? 그런 질문을 아까 마지막 숨겨놨던 질문 할 때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사실 재밌는 질문이고요. 사실은 빅뱅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원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아까 제가 다른 원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은 에너지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원소를 결정짓는 것은 원자 핵과 그 주위의 전자들이 이루는 그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전자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것은 그 시스템 전체 갖고 있는 에너지하고는 무관하게, 그것이 만들어질 정도의 에너지가 되면 생성되는 것이 원자 또는 원소들의 모습인데, 그것은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에너지 총량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만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냐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에너지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근데 원소가 가질 수는, 원소가 표현할 수 있는 얼굴 표정은 몇 개 없다. 기껏 해봤자 100개 남짓하다. 우리가 주기율 표현하는 게 다다. 그래서 굉장히 좀 허탈합니다. 사실은 저도 주기율 표현 너무 단순해요.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재밌게 신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불행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게 우리가 원자 핵 주위의 전자 배열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원소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제 얘기였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제가 약간 꼬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100년 뒤에는 또 새로운 원소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92개의 그 자연 원소들은 어쨌든 안정한 거고, 나머지들은 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빠르게 붕괴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불안정한 것들이어서 뭐 저도 그러니까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불안정하다. 뭐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 관객석에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해서 관객석의 질문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두 분은 오늘 패널로 여기 계시면서 또 관객석에서도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마지막 소감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재밌었고요. 제가 사실 이런 조그만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한 것 같습니다. 과학 공연이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저 사실 김성근 교수님 강의를 한 20년 만에 처음 들어, 이런 얘기하면 나이가 들통나는데 20년 만에 다시 들어봤는데, 다시금 늘 지금도 매일매일 재밌는 걸 보고 살지만 그동안 잊었던 것들을 많이 또 깨달았어요. 아까 원자 얘기를 하시면서 운동장의 모래알 하나가 원자 핵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주신 그 비디오를 보면 저희가 앞부분을 떼먹었는데 이렇게 막 늘려가다 보면 태양계에 가버리면 대부분 빈 공간에 태양 하나 있고 거기에 별 몇 개가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거나 텅 빈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이나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요. 또 사실은 그 아까 초고해상도 혁명강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들이 알고 보면 별을 보는 기술에서 많이 따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많은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 다 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네네, 가면 유튜브에. 뭘 찾으면 나오나요? Power of 10, 그러니까 10의 승수, 그러니까 10의 몇 승하는 그러니까 Power of 10을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해 주신 교수님 소감도 부탁드리면서 교수님께 네. 미실한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미시세계라는 것은 또 다른 우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인식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실험실에 놀러 갈 때는 우주선을 타는 기분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새로운 우주를 보고 즐거워하고 인지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한테 미시 세계는 새로운 우주입니다. 새로운 작은 우주. 네. 오늘 강연하느라 또 패널 토의 진행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카오스 재단에서 여러분께 선물해드린 다섯 번째 강연 재밌으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식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요. 또 이번에는 아주 작은 것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다르게 보는 눈을 계속해서 기르다 보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의 그 세상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범주도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주 강연은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이명균 교수님을 모시고요. 빛과 함께하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드디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패널로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이광한 박사님과 또 고등과학원의 물리학부 황호성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